제가 리뷰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게임은 정말 미쳤습니다. 또 오랜만에 돌아왔죠? 네, 오랜만입니다. 한 달 출시된 게임들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타이틀을 추천해서 얘기를 하는 이달의 출하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. 3월에도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출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좀 유저들의 기대를 모으는 타이틀이 뭐가 있냐 좀 정리를 해보면 힐링 대 킬링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큰 맥락으로 봤을 때 네. 힐링 대 킬링. 힐링은 당연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네. 이제 스위치로 이제 출시됐던 모여봐요 동물에서 네. 그리고 킬링은 또 다들 아시겠지만 둠 네. 시리즈 최신작 둠 이터널 두 가지 좀 크게 보면 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출시 이전부터 좀 두 게임들의 민처럼 서로 엮는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, 저희도 이제 좀 선택의 기로에 섰잖아요. 네. 3월달은 힐링이냐 킬링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네. 어떤 거를 좀 선택하셨나요? 이번에 저희가 선택한 그 힐링 대 킬링 중에서 선택한 건 킬링입니다. 킬링. 네. 이번에 새로이 4년 만에 정식 한글화와 함께 이제 국내 정식 발매가 된 둠 이터널 시리즈의 최신작이고요. 둠 이터널이 3월 이달의 출하로 선택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보통 슈팅 게임이 크게 좀 두 종류로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연출이나 서사성을 좀 강화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슈팅 게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오로지 좀 쏘고 파괴하고 이런 좀 원초적인 재미에 집중한 슈팅 게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러면 둠 이터널은 어느 정도에 속할까요? 당연히 쏘는 재미에 집중한 게임이다.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슈팅 게임이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슈팅 게임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뭐 혹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라든지 에이펙스 레전드 뭐 이런 대전 위주, 멀티플레이 대전 위주의 게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런 슈팅 게임의 계보를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클래식 슈팅 게임이라고들 흔히 얘기하는 정말 말 그대로 쏘는 재미에만 집중했고 TTK는 정말 짧고 이러한 어떤 말 그대로 클래식한 슈팅 게임들이 장르의 시초가 된 타이틀들이 있단 말이죠. 근데 그 장르의 시초를 살펴보면 둠 시리즈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클래식한 게임성 정말 쏘는 재미 그 자체에만 집중한 타이틀들이 있었던 거죠. 그러면 이제 둠 이터널은 좀 쏘는 원초적인 재미에 집중한 그런 어떤 클래식한 슈팅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좋게 얘기하면 클래식인데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다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이제 요새 최근에는 좀 화려한 연출 뭐 엄청난 반전이 숨겨진 스토리텔링 좀 이런 걸 내세우는 슈팅 게임들이 많은데 좀 둠 이터널은 좀 이런 게임들 사이에서 현대 게이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물건인가요?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둠 리부트와 이번 둠 이터널이 완전히 그것을 배제한 것은 아니거든요. 뭐 코덱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관의 어떤 설정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반드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에 관심이 있는 생긴 사람들은 그거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시스템으로 마련을 해놨고 또 시리즈 최초 공식 한국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했다. 물론 이제 전작에서도 유저 패치가 있긴 했습니다만 공식 한국어화, 시리즈 첫 공식 한국어화라는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사실 이 쏘는 재미가 그냥 단순히 클릭으로 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없습니다. 이 둠 이터널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전작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새로운 보조 무기들이 많이 추가돼서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. 액션성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. 일례로 뭐 이제 팬들 사이에서 실제로 게임을 즐겨본 유저들 사이에서 그 초반에 이제 좀 탄약이 많이 부족하다. 뭐 어떻게 해야 되냐. 나는 좀 이렇게 빵빵 쏘면서 다 터뜨리고 다니고 싶은데 탄이 너무 부족해.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드소프트웨어에서 내놓은 해답이 전기톱 스택이 자동으로 한 칸까지는 차오릅니다. 그리고 내가 전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인프라든지 이런 그 스택 하나로 죽일 수 있는 악마들은 계속해서 리스폰이 돼요. 그것은 무슨 얘기냐? 전투를 하는 도중에 자기 탄환이 부족하다? 그러면 가서 전기톱으로 써면 된다. 단순히 전기톱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 시스템상 당연히 전작에서도 있었던 글로비킬을 통해서 체력을 수급하고 방어구가 모자르다 싶으면 저 악마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플레임 배치로 불을 붙여서 애들을 잡으면
방어구를 획득할 수 있고 탄약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톱을 사용합니다. 이런 식으로 게임은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그 빠른 진행 도중에 플레이어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. 내가 지금 글로리키를 해서 체력이 부족하니까 글로리키를 체력으로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탄약이 또 부족하니까 전기톱을 사용해서 탄약을 쏘고 하고. 근데 이게 게임 도중에 전투 도중에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빠르게 좀 다소 피지컬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다면 둠 이터널 특유의 클래식한 액션성 좀 맛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덮어놓고 손만 쓰는 게임은 아니다. 네,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아 그리고 또 하나 짚어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시스템 들어서 약점 시스템이 생겼거든요. 뭐 이를테면 카고네고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작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기 공격을 해온다든지 멀리에서 뭐 포를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와요. 근데 약점 시스템이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샷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루탄을 카고네고는 입속에 넣거나 퍼펜스 루탄을 입속에 넣거나 하면 바로 글로리 킬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약점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슈퍼샷건이나 가우스라이플을 통해서 뭐 로켓런처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적을 진로 찍어 누르는 이런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플레이도 가능하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추천한 3월달 이달의 출할 이터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좀 힐링도 좋긴 하지만 악마들을 어떻게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고민하는 재미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뭐 앞서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리부트에서 좀 어느 정도 가닥에 잡힌 게임성이거든요. 어떤 여러 가지 무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또 새로운 보조 무기들과 칼도 추가됐고 여러 가지 뭐 대시도 추가됐고 굉장히 액션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요. 그리고 또 전작에서부터 이어져온 어떤 세계관의 정립 그리고 확장 그런 측면에서도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. 뭐 사실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타이틀인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동물의 숲 같은 힐링 게임도 좋지만 가끔은 좀 과감하게 대화 수단을 통해서 악마들과 대화를 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. 네, 요새 또 코로나 19 때문에 이것저것 실내 활동도 늘어났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히 하시고 네, 저희는 또 다음번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4월에도 사실 타이틀이 네. 예정되어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있고요. 그래서 4월에도 저희가 별다른 일이 없다면 4월에도 이달의 출할 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게임보스 김성열 기자였습니다. 게임보스 백인석 기자였습니다.